이제 속세의 옷을 벗고 나의 삶을 오로지 남을 위해 살겠노라고 서약하는 자리. 이제 스물여섯. 무엇을 시작해도 다 할 수 있는 나이에 그녀는 출가를 택했습니다. 개인의 삶보다는 그런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울컥하시는가 봐, 어떡해. 곱게 키운 딸을 출가시키는 부모 마음이야 오죽했을까마는 그 의미를 알기에 기쁘게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내 한 사람의 딸이 아니라 만 생령의 딸로 내보내는 것 같아서 눈물은 흘리지만 그것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큰 기쁨의 눈물이다라는 제가. 평생을 홀로 살지만 결코 혼자만의 생이 아닌 새로운 삶. 정녀로서의 삶으로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리허설 시작할 거거든요.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지난 주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떠들썩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집을 직접 찾아 깜짝 선물을 주는 몰래 산타 연습 중입니다. 각자 용돈을 모아 선물도 준비하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분장도 마다않습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 이들은 원불교의 성직자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일들을 합니다. 까만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정녀도 오늘만큼은 산타 할머니로 변신합니다. 모자를 쓰는 거야. 일단 좀 더 마무리 연습. 근데 이거 모자가 너무 커. 그다음에 리허설 사줘. 됐다. 나 어울리니? 네. 얘들아, 나 좀 봐줘. 내일 모레면 쉰이지만 20년 동안 아이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니 여전히 아이 같은 이경우. 아이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해하고 또 나누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배우면 되는 거니까 뭐 원불교에서 성탄절을 기뻐한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없죠. 좋은 일 아니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드디어 일행이 출발합니다. 연습한 대로 잘 해야 할 텐데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산동네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집은 반지하방. 입구도 턱없이 좁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산타가 돼서 왔답니다. 깜짝 놀라는 아이에게 성탄 인사를 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던져미는 코. 엄마 아빠 없이 팔순 할머니와 살고 있는 소년의 표정엔 순간 기쁨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와, 메리 크리스마스. 후 부는 거야. 자, 준비. 자, 후 불어. 하나, 둘, 셋. 후. 언니, 오빠들이 준비한 게임 재밌었니? 축하한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이제 곧 중학생이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꿈을 꼭 이루길 바래. 너무 고맙네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모두 이러셔가지고 너무 기쁘게 해줘서. 자가 기쁨 받을 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오늘 즐겁고 고맙네요. 이거 당겨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익숙치 않은 소년은 기뻐도 기쁜 내색을 못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하고 막요. 이제 가고 나면 이제 조잘거리지. 자가 말이 없기 조골거리지 않아지요. 이래도 가고 나면 이제 할머니한테는 이제 할머니 고맙다 하지. 출가한 뒤 20년 넘게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보듬어 왔지만 갈수록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늘어갑니다. 여기 이제 나올 거야.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런 날일 때만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것도 정말 미안하고 평소에 항상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가깝게 지내면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다듬어 줘야 되는데.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다만 이웃에 대한 나눔을 전파하다 보면 조금씩 세상이 나아질 거라는 바람입니다. 아까 전에는 많이 못 보여준 것도 많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땐 더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세상 우리 가정 이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부모님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사이가 다툼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도 일단 계신 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을 들게 됐어요. 장애인들의 어머니이자 언니요 친구인 배연송 교무. 그녀가 정유로서의 삶을 서약한 지도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고 시절 그녀는 과학자가 되어 날개 달린 신발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과학자 되면 어떻겠냐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야, 내가 과학자가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신발을 만들면 내가 산타 할머니처럼 날아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줘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생각들 속에는 꿈이죠.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들 속에는 나만을 위한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네, 밥 먹고 이 거울을 잘 봐야 돼. 그리고 10년째 성인 장애인들을 돌보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재활원을 손수 꾸려가고 있습니다. 제 앞가림도 힘들던 장애인에게 배교무는 자립을 가르쳤습니다. 말린 꽃과 풀을 세밀하게 붙여 장신구 같은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으로 어엿하게 제 몫을 다하는 장애인을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는 과정이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몇 번 해봐서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세미칠 앞두고 60명의 재활원 식구들과 설빔을 장만하러 나섰습니다. 은정 씨 뭐 살 거야? 매장을 빙빙 돌기만 벌써 세 바퀴째. 배교무는 지친 기색 하나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과연 성직은 아무나 수행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들어? 30여 년 넘게 장애인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치신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테레사 수녀나 뭐 그 다른 분들처럼 조금 더 높여 세우신다면 성인 정도까지 될까? 그래서인지 언제나 배교무의 주위엔 장애인들이 맴돕니다. 원장님 예뻐, 언제든지 원장님 예뻐, 원장님 좋아, 원장님 사랑해 하시는 장인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무도 가르쳐주진 않았는데요. 예쁜 걸 장인들도 아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준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장인분들도. 그쵸, 양희 씨? 원장 예뻐, 안 예뻐? 예쁘대요. 어디가 예뻐? 몰라요. 화이팅! 언니, 화이팅! 아, 고마워. 언니 사랑해. 아유 고마워. 새벽 5시 사위는 고즈넉한 가운데 법당에 환히 불이 밝혀 있습니다. 1년 365일을 한결같이 참선으로 여는 하루. 남을 위해 살기를 서원했지만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남을 위해 살겠다라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내 삶을 잘 방향을 이끌어갈 때 어떤 진실한 어떤 그 남을 위하는 마음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도자라고 해서 힘들고 지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녀들은 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일 하루 일과를 일기로 쓰고 도반들과 그 마음을 나눕니다. 이들은 이를 마음 공부라고 부릅니다. 그 마음들을 보면서 나도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든다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이 나면서 서로 먼저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겨누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애처로운 마음도 나고 서운한 마음이 오고 가면서 마음작용이 요란한 나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마음이 어지러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왜 이런 느낌을 받는지 스스로의 마음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봅니다. 부록 나이에 부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감각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이제 실현하면 아마 좀 더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출가자들은 흔들리는 마음과 속세의 유혹을 딛고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한 마음의 물음, 즉 문심을 거쳐야 비로소 정녀로 거듭납니다. 평범하게 결혼해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삶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의 큰 어머니로서 살기를 소원하는 수도자들이 정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출가를 해서 5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한순간순간이 쉽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러나 또 삶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번 뒤돌아보니까 또 그 순간이 그때 순간엔 힘들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돌아보고 나니까 아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 저는 뭐 남들을 위해서 산다기보다도 그냥 제가 행복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청소년들과 함께 평생을 백발이 될 때까지 늙어갈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고요. 내가 그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그런 와중에 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이다. 난 정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날마다 잘 때 하고 아침에 눈 뜨면 또 하고 그래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